왓챠TV의 제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프로그램은 샌드박스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원래 이 프로그램은 이퀄부터 이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인데 저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팀 계정을 한 대 컴퓨터에서 두 개를 돌려볼 거예요. 그럼 제가 다운로드해서 설치하는 방법까지 천천히 자세하게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가보시죠. 자, 일단 구글로 가셔가지고 샌드박스를 검색해 줍니다. 자, 그럼 처음 나오는 링크에서 클릭해 주시고 여기 보시면 여기 중간에 여기 히어리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자, 그리고 체크해 주시고 박스 서밋 간단한 개인정보를 입력해 주시고요. 저는 홈으로 하고 컴퍼니도 그냥 홈으로 할게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인더스트리는 아무거나 하겠습니다. 서밋 자동으로 다운로드가 돼요. 여기 됐죠? 자, 그러면 열어주고 설치해 줄게요. 예, 저는 그냥 영어로 설치하겠습니다. 코리안도 있어요. 영어로 설치해서 보여드릴게요. 클릭해 주시고 샌드박스 설치 끝났고 next 주시고요. finish. 오케이. 다음 해주시고요. 자, 상이 이렇게 뜨는데요. 여기서 바로 실행을 시키면 안 돼요. 일단은 제가 닫을게요. 닫고 다시 하겠습니다. 닫아주시고 여기 시스템 트레이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있어요. 닫으세요. Exit 눌러주시고 윈도우 버튼이랑 E를 눌러서 탐색기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이건 파일 샌드박스 여기 있죠? 이 프로그램을 오른쪽 클릭해 주셔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셔야 돼요. 자, 네, 실행됐습니다. 누르시고 여기서 다시 샌드박스 컨트롤 윈도우에 가셔서 샌드박스 컨트롤 눌러주세요. 자, 여기서 샌드박스 가셔가지고 create new sandbox. 저는 스팀을 이제 할 거기 때문에 이름을 스팀으로 해줄게요. 스팀을 하시고 run any program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이제 브라우저 하셔가지고 아주 여기 하셔가지고 이제 팀을 눌러주시면 돼요. 프로그램 파일에 스팀 가셔서 스팀을 찾아주시면 돼요. 제가 두 개를 돌릴 거니까 처음 이제 일반 스팀을 켜주셔야 돼요. 먼저 자, 먼저 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샌드박스로 두 번째 스팀 계정을 오픈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 OK를 할게요. 네, 로딩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일단은 이걸로 로그인 해볼게요. 자, 이건 됐습니다. 세컨드 됐네요. 네, 샌드박스로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은 여기 외부에 이렇게 옐로우 라인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샌드박스로 실행시킨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이렇게 로그인 해볼게요. 되는지 무시하셔도 돼요. 괜찮아요. 자, 라이브러리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행이 되는지 실행을 시켜볼게요. 자, 봅시다. 저희는 울센을 해볼게요. 울센을 실행시켜 주시고요. 이제 메인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화면을 좀 작게 해놓은 것 같은데 봅시다.
예,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샌드박스로 실행시킨 것도 한번 해볼게요, 되는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한번 아이템 트레이드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서 일단 초대를 해가지고 방을 만들어 볼게요. 초대 되죠? 네, 이렇게 같은 게임에 들어와서 이제 뭐 트레이드 하셔도 되죠.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동영상 여기까지였고요.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